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지금 앞에 예쁘장한 분들 많이 앉아있는데 여러분들 120살까지 안 죽어요. 그럼 몇년 남았냐면 70년 남았어. 70년. 뒤에 계신 우리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들이 왔다고 그러는데 할머니들이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여. 아줌마들만 보여, 아줌마들이. 이것도 걱정해. 70 먹으면 70 먹은 처럼 보여야 될거 아니야. 아줌마처럼 보이는 거, 이것도 내가 보기엔 나쁜 거예요. 아, 왜 늙어도 늙은 흉내를 안 내. 다 젊어. 근데 젊은 채로 그냥 집에서 있으면 재미없어요. 이미 독일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요, 50, 60 되면요, 아프리카에서 2년, 3년 살다가 가요. 봉사활동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어서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쓰나, 아프리카 가갖고 2천만 원 정말로 풍요롭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지금 5월 20일부터 지금 6월 달까지 계속 30도가 넘어요. 이거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제가 1999년에 수원교구 주보에다가 지구 멸망 2016년이라고 썼었어요. 199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죠. 그때 난리가 났어요. 우리 수원교구 지금은 80만이지만 그때는 70만이에요. 70만 사람들이 그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있는 그대로 믿는 애들이에요. 그러더니 엄마 2016년에 멸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 그때 장가 갈 나이인데. 이거 신부님 이거 진짜냐고. 그래갖고 내가 항의 전화 정말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14년이 지난 지금 이산화탄소가 400ppm이에요. 400ppm. 이산화탄소 400ppm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살기 가장 적합한 이산화탄소는 250ppm이에요. 근데 지난 65만 년 동안 아무리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가 아무리 많이 왔어도 300ppm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00ppm이 넘으면요, 지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기후의 격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가 넘었느냐? 400ppm이 넘은 거, 400ppm이. 400ppm이 넘었다는 건요, 이제까지 65만 년 동안, 아까 제가, 아까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구 역사가 만 년, 만 년, 인간이 역사를 기록한 그만 년, 그 이전에 10만 년, 60만 년, 이 60만, 인간이 겪어보지 못했던 격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400ppm이 넘으면은요, 지구는, 신부님, 2016년에 동시에 멸종하느냐고? 아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을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구 역사를 46억 년으로 본다면요, 지금 200년은요, 0.0000006초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찰나에 찰나. 우리는 100년이 굉장히 긴것 같지만 지구 입장에서는요, 순식간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구 입장에서, 지구 입장에서. 우리는 뭐 100년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완전히 거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변화, 오죽하면 화성에 가서 살겠다고 그러겠어요. 이 아름답고 이 기가 막히게 신비로운 지구에서 안 살고 그 황량한 화성에서 가서 산다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손들한테 이걸 물려주지 않으면요, 이거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살 자격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저 빛님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저 태양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 들판에 시원스럽게 부는 바람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 맑고 다른 공기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하느님도 없고, 이게 다 돈벌이다, 이게 다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지구를 파괴하면서 이 지구에 살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놓치면서 사는 이 현대인들이요, 걱정이 많이 돼요. 하느님을 놓치고 사는 이 현대인들이요, 걱정이 많이 돼요.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지구의 0.2%밖에 안 돼, 인구가. 뭐, 미국에 한 800만 명 산대,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한 650만 명, 700만 명. 그 외에도 뭐, 여기저기 뭐, 있는 유대인들 다 합쳐봐야 2천만이 채안 된대요.
그런데도 미국 경제의 60%를 유대인이 쥐고 흔들어요. 그리고 미국 부자의 30%는 유대인이에요. 하버드 대학이 전교생이 18,000명이에요. 학부생, 대학원생은 더 많지만 학부생이 18,000명인데 그중에 6,000명이 유대인이에요. 6,000명이. 유대. 우리나라 몇 명인지 알아요? 300명, 300명. 근데 그중에서도 300명 중에 반 이상이 졸업을 못한대요. 과정을 못 따라가갖고. 근데 걔네들은요, 이 하버드 대학의 법대 50%는 유대인이래요. 유대인.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은 노벨상 179명이 탔는데 딱 경제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딱 한 분 탔는데 그것도 평화상. 평화상. 얘네들은 다 머리로 타는 애들이에요. 머리로. 그럼 유대인이 똑똑해서 그렇게 하버드 미 8개 그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브라운 대학, 컬럼비아 대학, 하버드 대학, 뭐 예일 대학 뭐 이런 대학. 요즘은 MIT 뭐 스탠퍼드 몇 개 또 해 갖고 하지만은 그 미 8개 대학의 20%는 유대인이래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다 유대인. 아, 그럼 걔네들이 IQ가 좋으냐? 걔네들은요. IQ가 평균 9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106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IQ로는 26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할까? 이건 부모의 종교 교육에 있는 거예요. 종교 교육. 유대인들은요, 세 살만 되면요, 토라, 모세오경 읽어줘요. 그 다음에 탈무드 얘기해줘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 솔로몬 얘기, 다윈 얘기, 무슨 뭐, 그 다음에 머리 긴 누구의 그거, 힘센 삼손 얘기, 그 다음에 뭐, 저기 이삭 얘기, 아브라함 얘기, 야곱 얘기, 뭐, 요셉 얘기, 모세 얘기. 얘네들은 끊임없이 부모한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얘기를. 탈무드도 얼마나 부모한테 지혜로운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배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 재물 막 자랑하니까 랍비가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다. 당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부러우냐? 난 머릿속에 재물이 있다. 그 무슨 머릿속에 재물이 있냐? 그러니까 배가 풍랑에 맞아 있는데 그냥 다 버리지 않으면은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재물은 다 버렸다. 재물은 다 버렸는데 그 대라포는 아무것도 안 버려도 항구에 도착하니까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선생이 돼갖고 먹고 산다. 진정한 재물은 뭐다? 지혜다, 지혜. 이런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공부해. 너 잠 좀 그만 자고 공부해. 너 텔레비전 그만 보고 공부해. 너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해. 너 나중에 고생 안 하려면 공부해. 20년 동안 대한민국 엄마들은요, 공부하라는 얘기만 해요.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하라고만 해. 애들이 엄마한테 듣는 건 지혜 얘기 하나도 안 들어. 오로지 공부해, 공부해, 공부해. 이 얘기만 듣는 거예요. 걔들은요, 열 마디 정도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걔들은. 내가 키우는 걔도 일어나, 기다려, 손 엎드려, 먹어, 가. 이 정도 알아들어요, 걔들. 내가 우리 방에서 키우는 걔 나라하고 한 번도 내가 얘하고 대화를 해본 적. 얘는 걔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요 마치 걔한테 하는 엄마들 많아요. 일어나, 밥 먹어, 학교가 시험은 숙제는 공부해, 고생하지 싫으면 공부해, 나중에 다 알아, 공부해. 20년 동안 공부하라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지겨운 게 공부하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엄마가 유대인들은요 왜 자기네들이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 학살을 당했는지 왜 2000년 동안 떠돌아 다녀야 되는지 왜 자기네들 이집트로 끌려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했는지 40년 동안 왜 광야를 떠돌아 다녔는지 다 얘기해줘요. 역사에 대해서. 애들이 역사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5.18 민주 광주 민주 학생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얘기해주는 부모가 얼마나 돼요? 예? 군인들이 그냥 나라를 뭐 구태타를 일으켜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들고 일어나는데 500명의 그 꽃다운 아이들이 다 죽은 얘기해 줘야죠. 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해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왜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해방을 했는데 북은 소련이 갖고 가고 남은 미국이 갖고 갔잖아요. 왜? 해방을 우리 자체적으로 못했잖아요. 독립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원자폭탄 터뜨렸고 손 들고 소련이 진격하고 미국이 갖고 가는 판 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다못해 1868년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해갖고 나라를 통일을 해갖고 항공모함 비행기 만들 동안 우리 뭐 했어요? 사색 당파 나눠줘갖고 이걸 왕으로 세울 거냐 저를 왕으로 세울 거냐 이러고 싸우다가 나라 뺏길 때 총 한 번 못 쏴보고 나라 뺏긴 거
치욕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해야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해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뭘 왜 공부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북이 우리나라 뺏기면 종교도 자유도 다 없어진다.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해줘야죠. 우리 부모들이 오로지 공부하라 그래.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얘기만 들은 애가 이제 대학교 법대를 갔어. 아빠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군대 가면 나 공부 못하잖아. 아빠 지금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 군인 좀 빼줘. 그래? 너 공부해야 돼? 그럼 내 자리 빼줄게. 그래갖고 그냥 빼줬어. 자리 손 써갖고. 그래갖고 얘도 잘 나가고 근데 아버지가 너무 잘 나가. 그래갖고 너무 잘 나가고 어느 날 장관 총면에 딱 앉아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당신 애들 왜 군대 안 갔냐 그러니까 왜 군대 안 갔지? 공부 안 해가지고 내가 빼줬는데. 그래갖고 그냥 공부한다고 그냥 아버지 그냥 장관 자리에서 끌어낸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얘가 역사의식이 있고 부모가 역사의식이 있었으면 내 나라는 네 나라는 누가 지켜야 된다? 네가 지켜야 된다. 그럼 얘가 아버지 나 군대 갔다 올게요. 내 이 나라 내가 지켜야죠. 내가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건데 내가 지켜 이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오로지 공부해라는 얘기만 오로지. 너 하나 잘 되려면 공부해라. 내가 작년에 그 이제 갈릴리아까지 다 갔어요. 그랬더니 네게부 사막 체험을 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유대인 천재들이 30명 정도 온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요. 의대, 공군사관학교, 법대 합격한 애들이에요. 저녁에 모닥불을 피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들 우리나라는 남자만 군대를 2년 간다. 근데 니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기만 남자 3년, 여자 3년. 얘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다 군대 가요. 3년씩.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군인 애들이요. 거의 청소년 애들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갖고. 그래서 내가 니네들 진짜 군대 가는 거 원하느냐? 볼런티어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뭐 의대 합격한 애가 눈이 반짝거리면서 뭐래느냐? 우리는 6억 명의 이슬람 속에서 둘러싸여 산다. 근데 우리 600만 명이 살아남으려면 내 나라 누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 얘네들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런 역사의식, 민족의식, 주변 상황 그런 게 하나도 얘기 안 해줘요. 오로지 공부해. 성당 너 공부하려면 성당 내가 6년 동안 너 관면해줄게. 너 성당도 안 나가고 공부만 하는 거 역사도 모르고 이게요 결코 건강하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 아인슈타인, 에디슨, 프로이드, 스티븐 스티벌거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얘네들 다 자라면서 한 얘기 다 부모예요. 전 세계에서요 부모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가 자녀 교육에만 매달리는 나라가 두 나라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대한민국에 두 나라가 있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아이들이 승승장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최고 좋은 대학만 가면요 10%가 졸업을 못한대요. 10%도 졸업을 못한대요. 그 왜냐하면 아이들이에요 대화가 없어서 그래. 신앙도 없고. 신앙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정말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저는 한번 부산에서 어디 강의를 가게 됐어요. 아 정말 너무너무 이제 차가 막혀갖고 이제 아주 정말로 그야말로 그냥 속이 바짝바짝 탔어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데 불안하더라고.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는데 분명히 성당이면 시내 한가운데일 텐데 아, 이상한 데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맞는가 계속 가는데 도착했습니다 딱 그랬는데 벌판인 거예요. 강의는 5분 남겨놨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내가 두들겨 팰라고 그랬어요. 이놈의 새끼 이거 제대로 안 가르쳐줬다고. 여러분들이 자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뭘까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내비게이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내를 했어. 안내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데다 안내를 해놨어. 그래갖고 애가 인생 끝에 갔는데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고 허탈한 경우가.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과연 내가 내 자식한테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내비게이션 최고의 좋은 내비게이션 역할은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이정표 확인하듯이. 그래서 하느님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너 공부하려니까 너 끊어. 이래갖고 거미가 나뭇가지 타고 나는 거 줄 끊듯이 그냥 신앙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왜 성당 나가기 싫어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래? 성당 가, 성당 가, 성당 가, 성당 가, 성당 가. 그 얘기만 해요.
왜 성당 가야 되는지 얘기해 주는 거 없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묵상을 해서 얘기를 해 준다든가, 솔로몬 얘기를 해 준다든가, 우리 김대건 신부님 얘기를 해 준다든가, 최양업 신부님 얘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얘기해 준다든지, 우리 비오 성인 이탈리아 로톤도에 오상 받은 신부님 얘기를 해 준다든가, 파티마 성모님, 루르두 성모님, 과달루페 성모님, 이번 르완다 성모님 발현했다고 해요. 1982년에 르완다 성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 줘요. 오로지 성당 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두 가지를 하기 싫은 거예요. 성당 가고 공부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싫은 거야. 네. 두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성당 가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안 해주고 무조건 그냥 성당 가 공부해 이야기.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공부만 이렇게 한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난 참 불쌍해. 우리나라 아이들 왜 불쌍하냐면요, 얘네들이요, 밤 11시 반에 학원에서 끝난대요. 그럼 집에 오면 숙제가 있대요. 새벽 2시까지 숙제한대요. 아침 6시 일어나야 되는데, 또 아침에 학교 가서 수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는 거야. 중고등학교 때 친구 우정이 평생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숙제하고 학원 다니냐고, 친구를 만나서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우정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작년 2012년 7월 30일까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애들이 몇 명이 자살을 했는지 알아요? 730명이 자살을 했어. 730명. 이거는요, 정말로 끔찍한 거예요. 애들 죽음으로 누가 몰아넣는 거야? 대한민국 부모들이 다 몰아넣는 거야. 나는 우리나라 애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아니, 학기 중에 새벽에 학교가, 밤중에 자율학습회, 학원과 새벽 2시까지 숙제, 방학 때 무슨 보충수업을 또 해. 얘네들이 뭐가 모자란다고 보충수업을 하냐고요. 방학 땐 방학이라는 단어를 그럼 쓰지. 방학이라는 건 배우락을 놓을 방자를 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걸 놓는 게 방학이에요. 근데 이때 또 그냥 무슨 정말로 이게 정말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공부를 해도 효과가 좋으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학업 성취도가 24위예요 30개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핀란드, 내가 핀란드, 덴마크 다 다녀왔어요. 근데 걔네들은요, 오후 3시면 집에 다 가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놀고 대화해요. 대화하는 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교육 수준이 좋대요. 걔네들은 정말로 걔네 성취도 1위예요. 오후 3시면 다 집에 가요. 부모하고 얘기해요. 그래야 애들이 사람 냄새가 나는 거, 사람 냄새가. 근데 우리나라는요,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애들이. 나는 길거리에 눈 허옇게 뜨고 돌아다니는 애들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러는데 허옇게 안 뜨고 다니는 애들 어디 있어? 아, 태어나서 공부해. 이 얘기만 아, 그냥 태어나서 좀 산 좀 보려고 그러면 엄마가 그냥 정신 나가면 그냥 창문에다 가나다라 마바 차타카타니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억리을 지글 리을이 돌아가고. 아니, 이런 애들이 중고등학교 돼갖고 제정신으로 다니는 애도 어디 있어요? 눈 허옇게 뜨고 어른이 몸만 눈 뒤집어 뜨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나는 요즘 애들 폭력적이고 반항적인 거 이해가 돼요. 당연히 그렇게 만드는 거 지금. 애들 정서적으로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중원고등학교 때 내가 성당 다녔는데 성당 생활이 주야. 학교는 취미예요, 취미. 수업만 끝나면 무조건 성당 갔어요. 수업만 끝나면 예술제 한다고. 나는 유대철 역할을 했어요. 어렸을 때 유대철 성인 역할 연극하고 기도하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여름에 좀 캠핑 간다면 한 달 내내 물건 준비하고 또 친구들끼리 싸우고 화해하고 이러면서 우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 성당에서도요, 우리는 성가 화음 마친다고 8명이 모으면요, 뭐 테너 베이스 뭐 이게 하면서 애들 8명이 성가하고 그랬어요. 학교에서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면 다 교회, 다 성당, 다 절에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신앙생활이 기본이었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한 거에 깃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12명이 남자애들이 12명, 남자 여자 한 20, 30명 됐는데 남자애들이 12명, 그중 6명이 신학교 간다고 그랬어요. 그중 3명이 신학교 갔어요. 하나는 외방 선교회, 하나는 이번에 무슨 안식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쭉
교도소 사목하다. 하나는 환경하고 나머지 세 명도 하나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친구인데 학교 선생님. 아마 학교에서도 정말 열심히. 그 지난번에 그 학교 강의 갔더니 저 선생님은 신부님 되는 게 낫겠다고. 신학교 가려고 했던 아이니까. 또 하나는 교수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신협 이사하고 있고 또 안 간다는 친구들도 어렸을 때 다 우리 신학교 가자 이랬던 애들이에요. 그 수원시청에 한번 갔는데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팀장이래요. 그러고 저 오팀장님은 신학교 가는 게 남분이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학교 가고 성당에서 어울리는 애들은요 거룩해요. 거룩하고 정의로운 곳에 맛을 드려요. 여러분들 신문지에다가 생선을 싸면요 비린내가 나요. 신문지에다가 향을 싸면요 향이 나게 돼 있어요. 애들한테 공부해 이것만 하면요 애는요 자기만 알게 돼 있어요. 경쟁만 할 줄 아는 거예요. 서로 친구끼리 화목하게 협동하고 이러는 게 없어요. 지금 애들은 그냥 나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각박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성당 다니는 애들, 교회 다니는 애들, 절 다니는 애들 정말 열심히 한 애들이 학교에서도 공부도 다 잘했어요. 보면은.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자율학습 학원에 다 뺏겨버린 거야. 그러면요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나라는 안 건강해요. 왜? 중고등학교 때 신앙을 통해서 거룩한 가르침을 들은 애들은요 저는 불교 가르침이든 천주교 가르침이든 개신교 가르침이든 종교라는 건 최고로 높은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애들은 달라요. 달라도 뭐가 달라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지금 애들이 성당 가서 성서를 제대로 들어요. 자기네들이 토론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왕따 시키고 그냥 정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뉴스만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칼 마르크스가 자기 자본적인 막 공산주의 혁명할 때 종교는 뭐라 그랬어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공산혁명 뭐 프랑 저 소련에서 일어나고 다 일어났어. 근데 소련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쫄딱 망하고 포기했어요. 공산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 있었어요? 아니 잘 사는 거 기쁨이 우리 공산주의 하면 딱 어디 인상 쓰고 이런 것만 있잖아요. 이게 하느님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라는 게 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절대적인 중심인 거예요. 난 일본, 저 일본은요 전 나는 망한다고 생각해요. 왜? 일본은 천황이에요. 천황. 자기네들이 무슨 동굴에서 뭐 일장 게 뭐 뻥도 해 뭐 태양의 아들이라고 무슨 개뿔 태양의 아들 무슨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이 그래요. 이 아시아 전쟁 일으켰을 때 22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요 기준점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기네들 인권국가라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 웃었잖아요. 다 전 대표가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사가 샤랍 어디 그런 무식. 그러니까 난 일본은요 저건 언제든지 망한다고 분명히 난 믿어요. 예. 저 나라는요 지금 이 지구 역사에서 다른 민족과 화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나라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저거 우리 용서도 청하지 않고 독일은요 끝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보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독일하고 일본하고 여러분 어떻게 일본 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일본 놈이라는 말이. 예. 왜? 이게 국가적인 양심의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위안부가 아니죠. 성노예죠. 자기네들이 강제로 끌려가고. 예, 그리고도 반성 안 하나. 정말로 창피한 나라예요. 저 나라. 근데 저 일본은요. 정말 지독해요. 자기네들이 저렇게 하자면 살자면 저 지독한 놈들이야. 근데 난 저런 식으로 앞으로 세계에선 절대 인류 국가 못 되는 나라예요. 저 일본은 하류예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기술이 좋아도 하류예요. 하류. 북한은 어때요? 북한. 김일성이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그런데 김일성이 정말 높은 가르침을 줬어요? 지금 북한 주민도 굶어 죽어요. 굶어. 우리 집에 내 탈북자 한 분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생선을 못 먹어요. 먹어봤어야지. 고기를 못 먹어. 고기를 먹어. 심지어 계란도 못 먹어.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하느님을 빼버리고는요. 절대 나라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저 나라는 아니 저게 말이 돼요? 저 북한 여러분들 북한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은 다 굶어 죽는데 아,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 때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인간이 잘못하다가도 하느님이 예수님이 이건 아니다. 성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지. 그 저기 뭐야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반성하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누가 반성 회개 기준이 없어. 기준이. 그참 저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고 난 믿어요. 예, 반드시 망할 거예요. 예, 저 나라는. 미켈란젤로가 성베드로 성당 돔을 하고 시스티나 성당 천장 천지 창조를 했어요. 근데 교황님이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너 받고 싶은 돈 액수를 다 대라.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황 성하시여 내가 재능을 하느님으로 받아서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리는데 무슨 보상금이 필요합니까? 나는 이거 하늘나라 들어가는 입장 봉헌하겠다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입장료로 봉헌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 성당 돔이 얼마나인 줄 알아요? 신라 호텔이 들어가요. 그 돔 이렇게 보면요. 내가 그래서 또 이번에 베드로 성당 가서 재봤어요. 신라 호텔이 진짜 들어가나? 근데 이 라인에 보니까요. 신라 호텔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크더라고요.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잠실 운동장 두 배 많은 거예요. 크기가. 야구 때리면 140m 끝에 가잖아요. 베드로 성당 이 입에서 저 끝이 178m예요. 베드로 성당 잠실. 그 어마어마한 걸 지면서 미켈란젤로 한 푼도 안 받아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데 무슨 내가 보상금을 받느냐고. 예, 이거 하느님 꽉 붙잡고 한 분. 그 다음에 스페인의 성가정 성당 가우디. 이 가우디는 지금 가경자예요. 복자 바로 밑에. 이분은 장가도 안 갔어요. 이 성당 하느님 집 짓는다고요? 옷도 아니니까 그냥 집 짓다가 너무 피곤하면 그 성당 앞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 누워있으면 그 산 거지. 그런 거지가 그 천재가.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하다고 돈 주면요 깨보면 막 동전이 이렇게 쌓여있으면 이거 신축구 만다고 이렇게 갖다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오로지 하느님의 일만을 하다가 간 분이죠. 이게 하느님의 일만을 하다가 간 분들 참 많은 하느님의 입장료죠. 여기 오신 사실은 여러분들 이 평창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가슴에 여권 있는 분들이에요. 여권 있어요 없어요? 여권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제발.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생각 나는 죽을 때 싹 웃으면서 죽을 거야.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이 세상 원도 한도 없이 열심히 살고 하느님 뜻 따라 살다가 죽을 때 난 이제 무슨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 비행기 다 통관하고 비행기 딱 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싹 웃을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기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날 돌아가실 때 가슴에 여권 있으면 씩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저는 이번 2013년 3월 마지막 제 주에 잠비아를 다녀왔어요. 잠비아 무프리나라는 지역을 갔다 왔어요. 내가 잠비아를 왜 가게 됐느냐면은 작년에 한 5월 6월경에 수녀님들이 프란치스코 제3의 수도자들이 피정을 왔어요. 우리 교우들이 피정을 왔는데 수녀님들이 도우러 왔는데 수녀님 16분이 왔는데 한 분이 얼굴이 싹 하만 거야.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물어봤어요. 수녀님 남들은 다 얼굴이 하얀데 수녀님 왜 새카마냐고. 그랬더니 이 수녀님이 신부님 저는 잠비아에서 농장을 한다는 거예요. 무프리나 지역에서. 왜 농장을 하냐고 그러니까 거기 그냥 다 굶어 죽어갖고 농장을 해서 거기에 있는 젊은 아이들한테 농업을 가르쳐서 잠비아가요 우리나라보다 7배 커요. 남한보다 땅이 엄청 그리고 다 평지. 근데 얘네들 농사를 질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수녀님이 나는 거기 농사를 가르쳐서 잠비아 사람들이 잘 먹고 살게 해주려고 지금 농장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이만해졌어요. 수녀님 무슨 농장을 해요? 그랬더니 몇 평이야? 그랬더니 80만 평이래요. 80만 평. 수녀님 근데 한국은 왜 들어오셨어요? 17년 동안 거기서 사셨대요. 17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니 새카맹이에요. 암이 걸린 거야. 암이. 라고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더라 기숙사를 짓는데 돈이 없어갖고
돈 모으러 왔대요. 그래서 마침내 사는 맛 사는 뭐 책 파는 그 저기 뭐야 인세가 한 2천만 원 들어왔길래 수녀님 내가 이거 줄게. 근데 신부님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돈을 한 번에 주냐? 밑도 끝도 없이 돈을 왜 주냐? 수녀님 무슨 소리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수녀님 하느님 일하고 나도 하느님 일하는 사람이야. 근데 수녀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나는 생태 마을을 꾸미고 싶은 게 내 꿈이야. 근데 수녀님이 이미 생태 마을을 아프리카에서 꾸미고 있는데 내 일을 대신해 주는데 이 돈은 돈도 아니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신부님 딱 요 돈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이거는 세 발의 피다. 이건 시작이다. 수녀님 앞으로 필요한 거 다 얘기해라. 내가 다 도와주겠다. 수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응. 걱정하지 말아라. 수녀님 내가 원래 아프리카의 생태마을 꾸미고 싶은 게 내 꿈이다. 근데 이미 수녀님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프리카에 굳이 안 가도 수녀님만 도와줘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아프리카를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냥 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 치과 선생님 셋, 위생사 선생님 셋, 그 다음에 뭐 대학 자원봉사자들, 그 다음에 뭐 설계사 선생님 다 해갖고 20명 데리고 갔어요. 가갖고 저기 뭐 그 농업학교의 기자재, 대학으로 승진하는 데는 기자재가 필요하대요. 그 2천만 원어치. 그랬더니 또 그 거기는 에이즈 환자가 16,000명인데 2,000명이 에이즈 환자래. 무프리나 지역에 16,000명의 주민이 사는데 2,000명이 에이즈래. 거기 영양제가 없어갖고 약을 못 넣는데 그럼 그 거기 500만 원. 또 이 학교 타타샤라고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에 또 타타샤 뭐 아주 여러 지역이 있더라고. 병원, 학교, 고아원을 다 운영을 하더라고. 학교에는 학생 하나가 10권을 가지고 공부를 한대. 책 살 돈이 없어갖고 그래갖고 그 수녀님 내가 책 다 사줄게. 그래갖고 책 다 사주고 오고. 그 고아원에는 또 우유를 못 먹어갖고 말라리아 걸려도 약을 못 맞는데 그 우유값 다 대주고 오고. 그래갖고 한 5천만 원치를 대주고 왔어요. 대주고 왔는데 가보니까 80만 평의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2만 평밖에 못 짓더라고 수녀님이. 그래서 수녀님 내가 돌아가갖고 2억을 드리면 포크레인 그 다음에 트럭들을 다 사갖고 오겠더라고요. 내가 가갖고 2억을 모아갖고 내년 7월에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수녀님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수녀님 도대체 수녀님이 나한테 신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고. 나는 수녀님 나는 많은 수도자들을 봤지만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나오지도 않고 딱 가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3년 있다 오잖아요. 그 수녀님이 7분이 사는데 7분 그대로 한 분 말라리아 돌아가신 분 빼고는 그대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난 수녀님들이 이뻐도 너무 이쁘다. 정말 수녀님들이야말로 꽃이다. 꽃. 교회의 꽃이다. 내가 이 수녀님들을 안 도와주면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서 나 혼난다. 근데 2억을 모아갖고 오겠다. 그래갖고 그랬더니 거기 병원에 있는 수녀님이 우리 저기 간호사를 공부시키고 싶대. 보내라. 내가 해주겠다. 수녀님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완성은 하느님이 해주신다. 나는 믿는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깜짝 놀란 게요. 온 지 한 달 반인데 1억 3천을 모았어요. 1억 3천을. 내가 말도 많이 안 했어. 이렇게 강의 때 한 사람 앞에 천만 원만 20명만 모으면 된다. 한 사람 앞에 천만 원 20명 모으면 된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명동에 갔는데 두 명이 2천만 원 했더라고. 그래갖고 전화가 왔어. 신부님 명동 강의 끝나는데 신부님 바쁘신데 내가 천만 원을 기증하는데 시간 되시냐고. 나 시간 무지하게 많다. 나 시간 무지하게 많다. 그랬더니 그분이 수표를 천만 원을 딱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통장에 지금 벌써 5천만 원을 받아두고 이제 7천만 원 약속을 했어요. 이제 연락하면 다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한테도 형 아프리카 돈 거 번 거 뭐 할 거야? 천만 원 기증해. 그랬더니 우리 또 형은 또 천사예요. 내가 돈 내려면 다 내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신부님 제가 봉헌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이번 7월 달에 개를 탄대요. 어머니 천만 원 하라고. 죽기 전에 뭐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 게 소원이라며 내놔 천만 원. 그래서 어머니 7월 달에 개 타면 통장에 넣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1억 3천을 모았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나한테 연락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내가 20명의 주주를 모으는데 그거는 주식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하늘나라 가는 여권에 도장 하나 비자 하나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는
영국이 그동안 몇백 년 동안 뺏어갔어요. 뺏어만 가고 교육화는 안 시킨 거예요. 나는 영국 사람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데 난 절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전 세계 다니면서 도둑질하느냐고 해가 질 수가 없는 나라예요. 해질 시간이 없는 나라지 해가 짓는 나라. 중국은 지금 굴이 다 뺏어가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다른 나라 침략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끼리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 최일의 인류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 이제는 우리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원조를 해줘도 멋있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80만 평에 그림까지 그 지역 주민들 큰 산 집까지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그래갖고 와서 거긴 또 아프리카인데도요 1300mm가 빈님이 오세요. 잠비아는. 그래갖고 물도 많아요. 자본이 없는 거지. 개발만 하면요. 우리가 아프리카 가난하고 굶주리는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는요 정말 잘만 꾸며놓으면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원시지구 그대로 보존된 참 좋은 지역에. 그리고 내가 이번에 그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의술을 배워도 보람을 못 느꼈대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거든요. 뭐 치과 돈 많이 버느라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의술을 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힘든 공부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호주에서 이광현이라는 선생님이 왔는데 키가 1m 한 78 정도 얼굴도 잘생겨도 키도 크고. 근데 작년에 내가 멜버른에 강의를 갔는데 난 이런 꿈이 있다. 근데 한 젊은이가 와서 신부님 동참하겠습니다. 그걸 명함을 줬어요. 난 그거 잊어먹었죠. 근데 이 친구가요 계속 우리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 딱 보고 멜버른에서 한국으로 날라온 거야.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이가요 뿌리가 우리는 얕은 얘네 굉장히 깊어요. 이가 이만해 진짜 거짓말 조금 붙어서 이만해 이만해. 그러니까 이걸 빼려니까 여 선생님들은 그걸 못 빼는 거야. 근데 얘는 그냥 힘이 좋으니까 그걸 다 빼는 거야 썩은 거를. 야.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후배 의사 선생들한테 자기가 너무 행복했다고 그 한 10일 동안 자기는 정말로 공부한 보람을 느낀다. 그랬더니 세 명이 또 지원을 했대. 또 수원에 이제 남자 의사 선생님 또 지원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들 지금 뽑는 게 의사 선생님들 트랙터 기사, 포크레인 기사, 그다음에 태양광 전기 기술자 다 뽑아요. 다 뽑아갖고 내년 7월 달에 싹 모시고 가갖고 싹 해주고 오는 거야. 그래서 싹 꾸며놓으면은 아프리카는요 7월, 8월 달이 제일 좋아요. 7월, 8월이 아주 시원해요. 시원한 게 어느 정도로 시원하냐면은 이런 옷 입고 가면 얼어 죽어요. 진짜로 진짜로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다녀요 제발. 여기서 와 하고 깜짝깜짝 놀라지 말고 제발 그 아프리카 내년에 여기서 가실 분들 자원하세요. 내년에 한 달 갈거든. 7월 15일부터 8월 15일 그러면은요 돈도 많이 안 들어. 230만 원이면 돼. 비행기 뭐 세 번 다 갈아타고 가면 돼요. 26시간 걸려서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괜찮아요. 저는 작년에 하느님한테 정말 감사드리는 거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비행기 타면 암 환자들은 안 돼요. 암 환자들은 비행기 타면 뭐가 있어갖고 안 좋대요. 그런데도 나는 타고 다녀요, 지금도. 그 작년에 진복 8탄 거기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냥 은총 그냥 받아갖고. 근데 난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조금 힘들긴 했지만은 그러다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느님 일하다가 죽는 건데. 그런 거 두려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무서운 거죠. 하다가 죽는 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공부하기 싫어갖고 유세 부리는 놈들 있죠? 그런 놈들 공부해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한테 한 달만 맡기세요. 아프리카 한 달만 데려갔다 오면요 얘네들 인간이 변해요. 왜? 걔네들 사는 거 보면요 정말로 그냥 맨바닥에서 산다고 생각해도 돼. 흙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모르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맨날 서울 사람들은 나는 하층민이다. 참 내가 좀 답답한 거예요.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대한민국이 뭘 못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온 국민 아니 2,000억 갖고 뭐 하려고 그걸 그렇게 갖고 있어요. 나는요 그래서 인간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니까 2,000억 있는데
80살이야. 쓰지도 못하고 억울해. 나 이거. 그 사람도 2천억 놓고 죽어요. 그렇죠? 나 한 푼도 없어. 그래도 죽어. 그러니까 죽을 때 진짜 억울한 건 2천억 있고도 쓰지도 못한 사람 억울해서 못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2천억을 의미 있게 봉헌하고 가는 사람은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 근데 이거 안 뺏기려고 무슨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얼마나 추해요. 도둑질한 국가로부터 도둑질한 걸 동생한테 맡겼더니 동생이 안 주네. 또 내놓으라고 그러고 주라고. 네. 네. 여러분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하느님께 되돌려줘야 돼요. 미켈란젤로 말처럼 되돌려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지금 앞에 예쁘장한 분들 많이 앉아있는데 여러분들 120살까지 안 죽어요. 그럼 몇 년 남았냐면 70년 남았어. 70년. 뒤에 계신 우리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들이 왔다고 그랬는데 할머니들이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여. 아줌마들만 보여. 아줌마들이. 이것도 걱정해. 70 먹으면 70 먹은 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아줌마처럼 보이는 거. 이것도 내가 보기엔 나쁜 거예요. 아, 왜 늙어도 늙은 흉내를 안 내. 다 젊어. 근데 젊은 채로 그냥 집에서 있으면 재미없어요. 이미 독일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요, 50, 60 되면요, 아프리카에서 2년, 3년 살다가 가요, 봉사활동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어서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쓰나, 아프리카 가서 2천만 원, 정말로 풍요롭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꽉 잡고 하느님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느님 속에서 살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이렇게 잘 사는 걸 모르고 일본하고 중국이 그렇게 강대국인 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도 걱정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요 정말로 아슬아슬한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항상 역사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녀들한테 우리가 역사에 어떤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어떤 상황이 있는지 누구 입에서 나와야 돼? 부모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깨워서 기도하고 깨워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돈 버는데 너무 눈이 빨개져 있는 것 같아요. 번 돈을 가지고 얼마나 가치 있고 이 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출세 안 해도 돼요. 돈 막 많이 안 벌어도 돼요. 이제 먹고 살 만큼 다 살아요. 제가 이제까지 환경 문제 때문에 뭐 또 아프리카 자원봉사 다닌다고 다녀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거를 의미 있게 쓸 줄을 모르는 거지 출세도 이 정도만 하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이 누구를 꽉 붙잡고 사느냐? 하느님을 꽉 붙잡고. 우리는 삶의 질을 높여야 돼. 삶의 질의 기본은 뭐냐? 신앙이야, 신앙. 언제나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신앙 생활을 해야지 우리 나라도 건강하고 우리 사회도 건강하고 우리 가정도 건강해요. 하느님 꽉 붙잡고 사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늘나라 여행 떠날 때 베드로 성인이 여권 내놔라. 나 여권이 없는데요. 여권이 도대체 어떻게 마련하는 거예요? 여권 어떻게 마련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굶주릴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목말랐을 때 나한테 찾아와주고 옷 입혀주고 물 먹여주고 그게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 너희들 하늘나라에서 준비한 상을 받아라. 그러죠?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저쪽으로 가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가라. 우리가 당신 언제 그렇게 천대했다고 그러냐고. 내 이웃 중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어 사는 사람 돌보지 않는 게 곧 누구한테 돌보지 않는 거다? 나를 돌보지. 예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은 거다. 하늘나라 여권 준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이웃한테 특히 아프리카, 잠비아. 물론 우리 이제 내년에는 제가 페루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많이 갈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못 가더라도 어떻게? 동참이라도 해라. 동참이라도 해라. 그게 하늘나라 여권 탁. 그래서 딱 비행기 탈 때 저기 막 수속할 때 베드로 성인 여권 그럼 아 여기 있습니다 딱. 여권 어디 있지? 이거 내가 먹고 사느냐고 바쁘고 여권 준비 못했네요? 그럼 넌 저리 어두운 데로 가라. 땅을 치고 통곡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엔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 정말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난 이제 누구 만나러 간다? 예수님 만나러 간다. 하느님 만나러 간다. 내 여행은 환상적일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시면 이 세상에서도 즐겁고 저 세상에도 즐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웃으면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울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신앙이 필요하다는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돌아가실 때 씩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다면 행복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지금 5월 20일부터 지금 6월 달까지 계속 30도가 넘어요. 이거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1999년에 수원교구 주보에다가 지구 멸망 2016년이라고 썼었어요. 199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죠. 그때 난리가 났어요. 우리 수원교구 지금은 80만이지만 그때는 70만이에요. 70만 사람들이 그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있는 그대로 믿는 애들이에요. 그러더니 엄마 2016년에 멸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 그때 장가 갈 나인데 이거 신부님 이거 진짜냐고. 그래갖고 내가 항의 전화 정말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14년이 지난 지금 이산화탄소가 400ppm이에요. 400ppm. 이산화탄소 400ppm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살기 가장 적합한 이산화탄소는 250ppm이에요. 근데 지난 65만 년 동안 아무리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가 아무리 많이 왔어도 300ppm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00ppm이 넘으면요, 지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기후의 격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가 넘었느냐? 400ppm이 넘은 거예요. 400ppm이. 400ppm이 넘었다는 건요, 이제까지 65만 년 동안, 아까 제가 아까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구 역사가 만 년 인간이 역사를 기록한 그 만 년, 그 이전에 10만 년, 60만 년, 이 60만 인간이 겪어보지 못했던 격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400ppm이 넘으면은요 지구는 신부님 2016년에 동시에 멸종하느냐고. 아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을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구 역사를 46억 년으로 본다면요 지금 200년은요 0.00000006초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찰나에 찰나. 우리는 10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지구 입장에서는요 순식간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구 입장에서, 지구 입장에서 우리가 뭐 100년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완전히 거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변화, 오죽하면 화성에 가서 살겠다고 그러겠어요. 이 아름답고 이 기가 막히게 신비로운 지구에서 안 살고 그 황량한 화성에서 가서 산다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손들한테 이걸 물려주지 않으면요 이거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살 자격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저 빛님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저 태양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 들판에 시원스럽게 부는 바람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 맑고 다른 공기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하느님도 없고 이게 다 돈벌이다, 이게 다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지구를 파괴하면서 이 지구에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놓치면서 사는 이 현대인들이요 걱정이 많이 돼요. 하느님을 놓치고 사는 이 현대인들이요 걱정이 많이 돼요.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지구의 0.2%밖에 안 돼 인구가. 뭐 이 미국에 한 800만 명 산대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한 650만 명, 700만 명.
그 외에도 뭐 여기저기 뭐 있는 유대인들 다 합쳐봐야 2천만이 채 안 된대요. 그런데도 미국 경제의 60%를 유대인이 쥐고 흔들어요. 그리고 미국 부자의 30%는 유대인이에요. 하버드 대학이 전교생이 18,000명에 학부생, 대학원생은 더 많지만 학부생이 18,000명인데 그중에 6,000명이 유대인이에요. 6,000명이 유대. 우리나라 몇 명인지 알아? 300명. 근데 그 중에서도 300명 중에 반 이상이 졸업을 못한대요. 과정을 못 따라가갖고. 근데 걔네들은요, 이 하버드 대학의 법대 50%는 유대인이래요. 유대인.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은 노벨상 179명이 탔는데 딱 경제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딱 한 분 탔는데 그것도 평화상. 평화상. 얘네들은 다 머리로 타는 애들이에요. 머리로. 그럼 유대인이 똑똑해서 그렇게 하버드 미 8개 그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브라운 대학, 컬럼비아 대학, 하버드 대학, 뭐 예일 대학, 뭐 이런 대학. 요즘은 MIT, 뭐 스탠퍼드 몇 개 또 해갖고 하지만은 그 미 8개 대학의 20%는 유대인이래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다 유대인. 아 그럼 걔네들이 IQ가 좋으냐? 걔네들은요 IQ가 평균 9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106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IQ로는 26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할까? 이건 부모의 종교교육에 있는 거예요. 종교교육. 유대인들은요, 세 살만 되면요, 토라, 모세오경 읽어줘요. 그 다음에 탈무드 얘기해줘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 솔로몬 얘기, 다윈 얘기, 무슨 뭐, 그 다음에 머리 긴 누구의 그거, 힘센 삼손 얘기, 그 다음에 뭐, 저기 이삭 얘기, 아브라함 얘기, 야곱 얘기, 뭐, 요셉 얘기, 모세 얘기. 얘네들은 끊임없이 부모한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얘기를. 탈무드도 얼마나 부모한테 지혜로운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배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 재물 막 자랑하니까 랍비가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다. 당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부러우냐? 난 머릿속에 재물이 있다. 그 무슨 머릿속에 재물이 있냐? 그러니까 배가 풍랑에 맞아 있는데 그냥 다 버리지 않으면은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재물은 다 버렸다. 재물은 다 버렸는데 그 랍비는 아무것도 안 버려도 항구에 도착하니까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선생이 돼갖고 먹고 산다. 진정한 재물은 뭐다? 지혜다, 지혜. 이런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공부해. 너 잠 좀 그만 자고 공부해. 너 텔레비전 그만 보고 공부해. 너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해. 너 나중에 고생 안 하려면 공부해. 20년 동안 대한민국 엄마들은요, 공부하라는 얘기만 해요.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하라고만 해. 애들이 엄마한테 듣는 건 지혜 얘기 하나도 안 들어. 오로지 공부해 이 얘기만 듣는 거예요. 걔들은요 10마디 정도 알아듣는다 그래. 걔들은 내가 키우는 걔도 일어나 기다려 손 엎드려 먹어 가 이 정도 알아들어. 걔들 내가 우리 방에서 키우는 걔 나라하고 한 번도 내가 얘하고 대화를 해본 적. 얘는 걔니까. 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요, 마치 개한테 하는 엄마들 많아요.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시험은, 숙제는, 공부해, 고생하지 싫으면 공부해, 나중에 다 알아, 공부해. 20년 동안 공부하라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지겨운 게 공부하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엄마가, 유대인들은요, 왜 자기네들이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 학살을 당했는지, 왜 2000년 동안 떠돌아 다녀야 되는지, 왜 자기네들 이집트로 끌려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했는지, 40년 동안 왜 광야를 떠돌아 다녔는지 다 얘기해줘요. 역사에 대해서. 애들이 역사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5.18 민주, 광주, 민주 학생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얘기해주는 부모가 얼마나 돼요? 예? 군인들이 그냥 나라를 뭐 구태타를 이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그거 들고 일어나는데 500명의 그 꽃다운 아이들이 다 죽은 얘기해줘야죠. 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해요? 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왜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해방을 했는데 북은 소련이 갖고 가고 남은 미국이 갖고 갔잖아요. 왜? 해방을 우리 자체적으로 못했잖아요. 독립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원자폭탄 터뜨렸고 손 들고 소련이 진격하고 미국이 갖고 가는 게 반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다못해 1868년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해갖고 나라를 통일을 해갖고 항공모함 비행기 만들 동안 우리 뭐 했어요?
사색당파 나눠줘갖고 이를 왕으로 세울 거냐 저를 왕으로 세울 거냐 이러고 싸우다가 나라 뺏길 때 총 한 번 못 쏴보고 나라 뺏긴 거 치욕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해야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해라. 밑도 끝도 없이 뭘 왜 공부해라. 네? 우리가 북이 우리나라 뺏기면 종교도 자유도 다 없어진다.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해줘야죠. 우리 부모들이 오로지 공부하라 그래. 공부하라는 얘기만 들은 애가 이제 대학교 법대를 갔어. 아빠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군대 가면 나 공부 못하잖아. 아빠 지금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 군인 좀 빼줘. 그래? 너 공부해야 돼? 그럼 내 자리 빼줄게. 그래갖고 그냥 빼줬어. 자리 손 써갖고. 그래갖고 얘도 잘 나가고 근데 아버지가 너무 잘 나가. 그래갖고 너무 잘 나가고 어느 날 장관 청면에 딱 앉아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당신 애들 왜 군대 안 갔냐 그러니까 왜 군대 안 갔지? 공부하냐고 내가 빼줬는데. 그래갖고 그냥 공부한다고 그냥 아버지 그냥 장관 자리에서 끌어낸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얘가 역사의식 있고 부모가 역사의식이 있었으면 내 나라는 네 나라는 누가 지켜야 된다? 네가 지켜야 된다. 그럼 얘가 아버지 나 군대 갔다 올게요. 이 나라 내가 지켜야죠. 내가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건데 내가 지켜야 이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오로지 공부해라는 얘기만 오로지. 너 하나 잘 되려면 공부해라. 내가 작년에 그 이제 갈릴리아까지 다 갔어요. 그랬더니 네게부 사막 체험을 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유대인 천재들이 30명 정도 온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요 의대 공군사관학교 법대 합격한 애들이에요. 저녁에 모닥불을 피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들 우리나라는 남자만 군대를 2년 간다. 근데 니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기만 남자 3년 여자 3년 얘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다 군대 가요. 3년씩.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군인 애들이요 거의 청소년 애들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갖고. 그래서 내가 니네들 진짜 군대 가는 거 원하느냐? 볼런티어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뭐 의대 합격한 애가 눈이 반짝거리면서 뭐래느냐? 우리는 6억 명의 이슬람 속에서 둘러싸여 산다. 근데 우리 600만 명이 살아남으려면 내 나라 누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 얘네들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런 역사의식, 민족의식, 주변 상황 그런 게 하나도 얘기 안 해줘요. 오로지 공부해. 성당 너 공부하려면 성당 내가 6년 동안 너 관면해줄게. 너 성당도 안 나가고 공부만 하는 거 역사도 모르고 이게요 결코 건강하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 아인슈타인, 에디슨, 프로이드, 스티븐 스티벌거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얘네들 다 자라면서 한 얘기 다 부모예요. 전 세계에서요 부모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가 자녀 교육에만 매달리는 나라가 두 나라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대한민국에 두 나라가 있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아이들이 승승장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최고 좋은 대학만 가면요 10%가 졸업을 못한대요. 10%도 졸업을 못한대요. 그 왜냐하면 아이들이에요 대화가 없어서 그래요. 신앙도 없고. 신앙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정말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저는 한번 부산에서 이제 어디 강의를 가게 됐어요. 아 정말 너무너무 이제 차가 막혀갖고 이제 아주 정말로 그야말로 그냥 속이 바짝바짝 탔어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데 불안하더라고.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는데 분명히 성당이면 시내 한가운데일 텐데 아, 이상한 데로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맞는가 계속 가는데 도착했습니다 딱 그랬는데 벌판인 거예요. 강의는 5분 남겨놨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내가 두들겨 팰라고 그랬어요. 이놈의 새끼 이거 제대로 안 가르쳐줬다고. 여러분들이 자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뭘까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내비게이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내를 했어. 안내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데다 안내를 해놨어. 그래갖고 애가 인생 끝에 갔는데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고 허탈한 경우가.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과연 내가 내 자식한테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내비게이션 최고의 좋은 내비게이션 역할은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이정표 확인하듯이. 그래서 하느님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너 공부하려니까 너 끊어. 그래갖고 거미가 나뭇가지 타고 나는 거 줄 끊듯이 그냥 신앙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왜 성당 나가기 싫어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래? 성당 가. 그 얘기만 해요. 왜 성당 가야 되는지 얘기해 주는 거 없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묵상을 해서 얘기를 해준다든가, 솔로몬 얘기를 해준다든가, 우리 김대건 신부님 얘기를 해준다든가, 최양업 신부님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얘기해 준다든지, 우리 비오 성인 이탈리아 로톤도에 오상받은 신부님 얘기를 해준다든가, 파티마 성모님, 루르두 성모님, 과달루페 성모님, 이번 르완다 성모님 발현했다고 1982년에 르완다 성,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줘요. 오로지 성당 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두 가지를 하기 싫은 거예요. 성당 가고 공부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싫은 거야. 네. 두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성당 가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안 해주고 무조건 그냥 성당 가, 공부해, 이야기.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공부만 이렇게 한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난 참 불쌍해. 우리나라 아이들 왜 불쌍하냐면요, 얘네들이요 밤 11시 반에 학원에서 끝난대요. 그럼 집에 오면 숙제가 있대요. 새벽 2시까지 숙제한대요. 아침 6시 일어나야 되는데 또 아침에 학교 가서 수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는 거야. 중고등학교 때 친구 우정이 평생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숙제하고 학원 다니냐고 친구를 만나서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우정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작년 2012년 7월 30일까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애들이 몇 명이 자살을 했는지 알아요? 730명이 자살을 했어. 730명. 이거는요 정말로 끔찍한 거예요. 애들 죽음으로 누가 몰아넣는 거야? 대한민국 부모들이 다 몰아넣는 거야. 나는 우리나라 애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아니 학기 중에 새벽에 학교가, 밤중에 자율학습회, 학원과 새벽 2시까지 숙제, 방학 때 무슨 보충수업을 또 해. 얘네들이 뭐가 모자란다고 보충수업을 하냐고요. 방학 땐 방학이라는 단어를 그럼 쓰지. 방학이라는 건 배우락을 놓을 방자를 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걸 놓는 게 방학이에요. 근데 이때 또 그냥 정말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공부를 해도 효과가 좋으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학업 성취도가 24위예요. 30개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핀란드. 내가 핀란드, 덴마크 다 다녀왔어요. 근데 걔네들은요. 오후 3시면 집에 다 가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놀고 대화해요. 대화하는 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교육 수준이 좋대요. 걔네들은 정말로 걔네 성취도 1위예요. 오후 3시면 다 집에 가요. 부모하고 얘기해요. 그래야 애들이 사람 냄새가 나는 거, 사람 냄새가. 근데 우리나라는요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애들이. 나는 길거리에 눈 허옇게 뜨고 돌아다니는 애들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러는데 허옇게 안 뜨고 다니는 애들 어디 있어? 아, 태어나서 공부해 이 얘기만 듣. 아 그냥 태어나갖고 좀 산 좀 보려고 그러면 엄마가 그냥 정신 나가면 그냥 창문에다 가나다라 마바 차타카타니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억 니을 디글 니을이 돌아가고. 아니 이런 애들이 중고등학교 돼갖고 제정신으로 다니는 애도 어디 있어요? 눈 허옇게 뜨고 어른이 몸만 눈 뒤집어 뜨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나는 요즘 애들 폭력적이고 반항적인 거 이해가 돼요. 당연히 그렇게 만드는 거 지금. 애들 정서적으로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중원고등학교 때 내가 성당 다녔는데 성당 생활이 주야. 학교는 취미예요. 취미. 수업만 끝나면 무조건 성당 갔어요. 수업만 끝나면. 예술제 한다고. 나는 유대철 역할을 했어요. 어렸을 때 유대철 성인 역할. 연극하고 기도하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여름에 좀 캠핑 간다면 한 달 내내 물건 준비하고 또 친구들끼리 싸우고 화해하고 이러면서 우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 성당에서도요 우리는 성가 화음 마친다고 8명이 모으면요 뭐 테너 베이스 뭐 이게 하면서 애들 8명이 성가하고 그랬어요. 학교에서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면 다 교회, 다 성당, 다 절에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신앙생활이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한 거에 깃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12명이 남자애들이 12명, 남자 여자 한 20, 30명 됐는데 남자애들이 12명, 그중에 6명이 신학교 간다고 했어요. 그중에 3명이 신학교 갔어요. 하나는 외방선교회, 하나는 이번에 무슨 안식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쭉 교도소 사목하다, 하나는 환경하고, 나머지 3명도 하나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친구인데 학교 선생님, 아마 학교에서도 정말 열심히 그 지난번에 그 학교 강의 갔더니 저 선생님은 신부님 되는 게 낫겠다고 신학교 가려고 그랬던 아이니까, 또 하나는 교수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신협 이사하고 있고, 또 안 간다는 친구들도 어렸을 때 다 우리 신학교 가자 이랬던 애들이에요. 그 수원시청에 한번 갔는데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팀장이래요. 그러고 저 오팀장님은 신학교 가는 게 남분이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학교 가고 성당에서 어울리는 애들은요 거룩해요. 거룩하고 정의로운 곳에 맛을 드려요. 여러분들 신문지에다가 생선을 싸면요 비린내가 나요. 신문지에다가 향을 싸면요 향이 나게 돼 있어요. 애들한테 공부해 공부해 이것만 하면요 애는요 자기만 알게 돼 있어요. 경쟁만 할 줄 아는 거예요. 서로 친구끼리 화목하게 협동하고 이러는 게 없어요. 지금 애들은 그냥 나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각박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성당 다니는 애들, 교회 다니는 애들, 절 다니는 애들 정말 열심히 한 애들이 학교에서도 공부도 다 잘했어요. 보면은.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자율학습 학원에 다 뺏겨버린 거야. 그러면요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나라는 안 건강해요. 왜? 중고등학교 때 신앙을 통해서 거룩한 가르침을 들은 애들은요 저는 불교 가르침이든 천주교 가르침이든 개신교 가르침이든 종교라는 건 최고로 높은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을 듣고 자란 애들은 달라요. 달라도 뭐가 달라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지금 애들이 성당 가서 성서를 제대로 들어요. 자기네들이 토론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왕따 시키고 그냥 정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뉴스만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칼 마르크스가 자기 자본적인 막 공산주의 혁명할 때 종교는 뭐라고 했어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공산혁명 뭐 프랑 저 소련에서 일어나고 다 일어났어. 근데 소련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쫄딱 망하고 포기했어요. 공산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 있었어요? 아니 잘 사는 거 기쁨이 우리 공산주의 하면 딱 어디 인상 쓰고 딱 이런 것만 있잖아요. 이게 하느님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라는 게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중심인 거예요. 난 일본, 저 일본은요 전 나는 망한다고 생각해요. 왜? 일본은 천황이에요. 천황. 천황. 자기네들이 무슨 동굴에서 뭐 일장 게 뭐 뻥 또 해 뭐 태양의 아들이라고 무슨 개뿔 태양의 아들 무슨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이 그래요. 이 아시아 전쟁 일으켰을 때 22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요 기준점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기네들 인권국가라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 웃었잖아요. 다 전 대표가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사가 샤랍 어디 그런 무식. 그러니까 난 일본은요 저건 언제든 망한다고 분명히 난 믿어요. 저 나라는요 지금 이 지구 역사에서 다른 민족과 화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나라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저거 우리 용서도 청하지 않고 독일은요 끝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보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독일하고 일본하고 여러분 어떻게 일본 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일본 놈이란 말이. 예. 왜? 이게 국가적인 양심의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위안부가 아니죠. 성노예죠. 자기네들이 강제로 끌려가고. 예. 그리고도 반성 안 하나. 정말로 창피한 나라예요. 저 나라. 근데 저 일본은요 정말 지독해요. 자기네들이 저렇게 하자면 살자면 저 지독한 놈들이야. 근데 난 저런 식으로 앞으로 세계에선 절대 인류 국가 못 되는 나라예요. 저 일본은 하류예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기술이 좋아도 하류예요. 하류. 북한은 어때요? 북한. 김일성이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근데 김일성이 정말 높은 가르침을 줬어요? 지금 북한 주민도 굶어 죽어요. 우리 집에 내 탈북자 한 분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생선을 못 먹어요. 먹어봤어야지. 고기를 못 먹어. 고기를 먹어. 심지어 계란도 못 먹어.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하느님을 빼버리고는요 절대 나라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저 나라는 아니 저게 말이 돼요?
저 북한, 여러분들 북한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은 다 굶어 죽는데. 아,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 때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인간이 잘못하다가도 하느님이 예수님이 이건 아니다 성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지 여기 뭐야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반성하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누가 반성 회개 기준이 없어. 기준이 그냥 저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고 난 믿어요. 예, 반드시 망할 거예요. 예, 저 나라는. 미켈란젤로가 성베드로 성당 돔을 하고 시스티나 성당 천장 천지 창조를 했어요. 근데 교황님이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너 받고 싶은 돈 액수를 다 대라.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황 성하시여 내가 재능을 하느님으로 받아서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리는데 무슨 보상금이 필요합니까? 나는 이거 하늘나라 들어가는 입장 봉헌하겠다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입장료로 봉헌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 성당 돔이 얼마나인 줄 알아요? 신라 호텔이 들어가요. 그 돔 이렇게 보면요. 내가 그래서 또 이번에 베드로 성당 가서 재봤어요. 신라 호텔이 진짜 들어가나? 근데 이 라인에 보니까요. 신라 호텔 들어가고 남을 정도로 크더라고요.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잠실 운동장 두 배 많은 거예요. 크기가. 야구 때리면 140m 끝에 가잖아요. 베드로 성당 이 입에서 저 끝이 178m예요. 베드로 성당 잠실. 그 어마어마한 걸 지면서 미켈란젤로 한 푼도 안 받아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데 무슨 내가 보상금을 받느냐고. 예, 이거 하느님 꽉 붙잡고 한 분. 그 다음에 스페인의 성가정 성당 가우디. 이 가우디는 지금 가경자예요. 복자 바로 밑에. 이분은 장가도 안 갔어요. 성당 하느님 집 짓는다고요? 옷도 아닙니다. 그냥 집 짓다가 너무 피곤하면 그 성당 앞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 누워있으면 그 산 거지. 그런 거지가 그 천재가.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하다고 돈 주면요 깨보면 막 동전이 이렇게 쌓여있으면 이거 신축금 한다고 이렇게 갖다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오로지 하느님의 일만을 하다가 간 분이죠. 이게 하느님의 일만을 하다가 간 분들 참 많아요. 하느님의 입장료죠. 여기 오신 사실은 여러분들 이 평창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가슴에 여권 있는 분들이에요. 여권 있어요 없어요? 여권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제발.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생각 나는 죽을 때 싹 웃으면서 죽을 거야.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이 세상 원도 한도 없이 열심히 살고 하느님 뜻 따라 살다가 죽을 때 난 이제 무슨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 비행기 다 통관하고 비행기 딱 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싹 웃을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기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날 돌아가실 때 가슴에 여권 있으면 씩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저는 이번 2013년 3월 마지막 제 주에 잠비아를 다녀왔어요. 잠비아 무프리나라는 지역을 갔다 왔어요. 내가 잠비아를 왜 가게 됐느냐 하면 작년에 한 5월 6월경에 수녀님들이 프란치스코 제3의 수도자들이 피정을 왔어요. 우리 교우들이 피정을 왔는데 수녀님들이 도우러 왔는데 수녀님 16분이 왔는데 한 분이 얼굴이 싹 하만 거야.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물어봤어요. 수녀님 남들은 다 얼굴이 하얀데 수녀님 왜 새카마냐고. 그랬더니 이 수녀님이 신부님 저는 잠비아에서 농장을 한다는 거예요. 무프리나 지역에서. 왜 농장을 하냐 그러니까 거기 그냥 다 굶어 죽어갖고 농장을 해서 거기에 있는 젊은 아이들한테 농업을 가르쳐서 잠비아가요 우리나라보다 7배 커요. 남한보다 땅이 엄청 그리고 다 평지. 근데 얘네들 농사를 질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수녀님이 나는 거기 농사를 가르쳐서 잠비아 사람들이 잘 먹고 살게 해주려고 지금 농장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이만해졌어요. 수녀님 무슨 농장을 해요? 몇 평이야? 그랬더니 80만 평이래요. 80만 평.
수녀님, 근데 한국은 왜 들어오셨어요? 17년 동안 거기서 사셨대요. 17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니 새카맹이 암이 걸린가 암이라고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더라? 기숙사를 짓는데 돈이 없어갖고 돈 모으러 왔대요. 그래서 마침내 사는 맛 책 팔은 그 저기 뭐야 인세가 한 2천만 원 들어왔길래 수녀님 내가 이거 줄게. 근데 신부님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돈을 한 번에 주냐? 밑도 끝도 없이 돈을 왜 주냐? 수녀님 무슨 소리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수녀님 하느님이라고 나도 하느님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수녀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나는 생태 마을을 꾸미고 싶은 게 내 꿈이야. 근데 수녀님이 이미 생태 마을을 아프리카에서 꾸미고 있네. 내 일을 대신해 주는데 이 돈은 돈도 아니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신부님 딱 요 돈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이거는 세 발의 피다. 이건 시작이다. 수녀님 앞으로 필요한 거 다 얘기해라. 내가 다 도와주겠다. 수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걱정하지 말아라. 수녀님 내가 원래 아프리카의 생태마을 꾸미고 싶은 게 내 꿈이다. 근데 이미 수녀님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프리카에 굳이 안 가도 수녀님만 도와줘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아프리카를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냥 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 치과 선생님 셋, 위생사 선생님 셋, 그 다음에 뭐 대학 자원봉사자들, 그 다음에 뭐 설계사 선생님 다 해갖고 20명 데리고 갔어요. 가갖고 저기 막 그 농업학교의 기자재, 대학으로 승진하는 데는 기자재가 필요하대요. 그 2천만 원어치. 그랬더니 또 그 거기는 에이즈 환자가 16,000명인데 2,000명이 에이즈 환자래. 무프리나 지역에 16,000명의 주민이 사는데 2,000명이 에이즈래. 거기 영양제가 없어갖고 약을 못 넣는데 그럼 그 거기 또 500만 원. 또 이 학교 타타샤라고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에 또 타타샤 뭐 아주 여러 지역이 있더라고. 병원, 학교, 고아원을 다 운영을 하더라고. 학교에는 학생 하나가 10권을 가지고 공부를 한대. 책 살 돈이 없어갖고. 그래갖고 그 수녀님 내가 책 다 사줄게. 그래갖고 책 다 사주고 오고. 고아원에는 또 우유를 못 먹어갖고 말라리아 걸려도 약을 못 맞는데요. 그 우유값 다 대주고 오고. 그러고 한 5천만 원씩 대주고 왔어요. 대주고 왔는데 가보니까 80만 평의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2만 평밖에 못 짓더라고 수녀님이. 그래서 수녀님 내가 돌아가갖고 2억을 드리면 포크레인 그 다음에 트랙터를 다 사갖고 오겠더라고요. 내가 가갖고 2억을 모아갖고 내년 7월에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수님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수님 도대체 수녀님이 나한테 수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고. 나는 수녀님 나는 많은 수도자들을 봤지만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나오지도 않고 딱 가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3년 있다 오잖아요. 그 수녀님이 7분이 사는데 7분 그대로 한 분 말라리아 돌아가신 분 빼고는 그대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난 수녀님들이 이뻐도 너무 이쁘다. 정말 수녀님들이야말로 꽃이다. 꽃 교회의 꽃이다. 내가 이 수녀님들을 안 도와주면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서 나 혼난다. 내가 2억을 모아갖고 오겠다. 그래갖고 그랬더니 거기 병원에 있는 수녀님이 우리 저기 간호사를 공부시키고 싶대. 보내라. 내가 해주겠다. 수녀님이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완성은 하느님이 해주신다. 나는 믿는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깜짝 놀란 게요. 온 지 한 달 반인데 1억 3천을 모았어요. 1억 3천을. 내가 말도 많이 안 했어. 이렇게 강의 때 한 사람 앞에 천만 원만 20명만 모으면 된다. 한 사람 앞에 천만 원 20명 모으면 된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명동에 갔는데 두 명이 2천만 원 했더라고. 그래갖고 전화가 왔어. 신부님 명동 강의 끝나는데 신부님 바쁘신데 내가 천만 원을 기증하는데 시간 되시냐고. 나 시간 무지하게 많다. 나 시간 무지하게 많다. 그랬더니 그분이 수표를 천만 원을 딱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통장에 지금 벌써 5천만 원을 받아두고 이제 7천만 원 약속을 했어요. 이제 연락하면 다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한테도 형 아프리카 돈 그 번 거 뭐 할 거야? 천만 원 기증해. 그랬더니 우리 또 형은 또 천사예요. 내가 돈 내려면 다 내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신부님 제가 봉헌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이번 7월 달에 개를 탄대요. 어머니 천만 원 하라고. 죽기 전에 뭐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 게 소원이라며 내놔 천만 원. 그래서 어머니 7월 달에 개 타면 통장에 넣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1억 3천을 모았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나한테 연락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우리가 내가 20명의 주주를 모으는데 그거는 주식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하늘나라 가는 여권에 도장 하나, 비자 하나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는 영국이 그동안 몇백 년 동안 뺏어갔어요. 뺏어만 가고 교육 하나 안 시킨 거예요. 나는 영국 사람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데 난 절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전 세계 다니면서 도둑질하느냐고 해가 질 수가 없는 나라예요. 해질 시간이 없는 나라지. 해가 짓는. 그 중국은 지금 굴이 다 뺏어가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다른 나라 침략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끼리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 최일의 인류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 이제는 우리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원조를 해줘도 멋있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80만 평에 그림까지 그 지역 주민들 큰 산 집까지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그래갖고 와서 거긴 또 아프리카인데도요 1300mm가 빛님이 오세요. 잠비아는. 그래갖고 물도 많아요. 자본이 없는 거지. 개발만 하면요. 우리가 아프리카 가난하고 굶주리는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는요. 정말 잘만 꾸며놓으면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원시지구 그대로 보존된 참 좋은 지역에. 그리고 내가 이번에 그 의사선생님들 모시고 왔는데 의사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의술을 배워도 보람을 못 느꼈대요. 왜냐하면 의사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거든요. 뭐 치과 돈 많이 버느라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의술을 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힘든 공부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호주에서 이광현이라는 선생님이 왔는데 키가 1m 한 78 정도 얼굴도 잘생겨도 키도 크고 근데 작년에 내가 멜버른에 강의를 갔는데 난 이런 꿈이 있다. 근데 한 젊은이가 와서 신부님 동참하겠습니다. 그걸 명함을 줬어요. 난 그거 잊어먹었죠. 근데 이 친구가요 계속 우리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 딱 보고 멜버른에서 한국으로 날라온 거야.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이가요 뿌리가 우리는 얕은 얘네들 굉장히 깊어요. 이가 이만해.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이만해 이만해. 그러니까 이걸 빼려니까 여 선생님들은 그걸 못 빼는 거야. 근데 얘는 그냥 힘이 좋으니까 그걸 다 빼는 거야. 썩은 거를. 야.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후배 의사 선생들한테 자기가 너무 행복했다고 그 한 10일 동안 자기는 정말로 공부한 보람을 느낀다. 그랬더니 세 명이 또 지원을 했대. 또 수원에 이제 남자 의사 선생님 또 지원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들 지금 뽑는 게 의사 선생님들 트랙터 기사, 포크레인 기사, 그다음에 태양광 전기 기술자 다 뽑아요. 다 뽑아갖고 내년 7월 달에 싹 모시고 가갖고 싹 해주고 오는 거야. 그래서 싹 꾸며놓으면은 아프리카는요 7월 8월 달이 제일 좋아요. 7월 8월이 아주 시원해요. 시원한 게 어느 정도로 시원하냐면은 이런 옷 입고 가면 얼어 죽어요. 진짜로 진짜로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다녀요 제발. 여기서 와 하고 깜짝깜짝 놀라지 말고 제발 그 아프리카 내년에 여기서 가실 분들 자원하세요. 내년에 한 달 갈 거든 7월 15일부터 8월 15일 그러면은요 돈도 많이 안 들어. 230만 원이면 돼. 비행기 뭐 세 번 다 갈아타고 가면 돼요. 26시간 걸려서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괜찮아요. 저는 작년에 하느님한테 정말 감사드리는 거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비행기 타면 암 환자들은 안 돼요. 암 환자들은 비행기 타면 뭐가 있어갖고 안 좋대요. 그런데도 나는 타고 다녀요, 지금도. 그럼 작년에 진복 8탄 거기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그냥 은총 그냥 받아갖고. 근데 난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조금 힘들긴 했지만은 그러다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느님 일하다가 죽는 건데. 그런 거 두려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무서운 거죠. 하다가 죽는 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공부하기 싫어갖고 유세 부리는 놈들 있죠? 그런 놈들 공부해.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한테 한 달만 맡기세요. 아프리카 한 달만 데려갔다 오면요. 얘네들 인간이 변해요. 왜? 걔네들 사는 거 보면요. 정말로 그냥 맨바닥에서 산다고 생각해도 돼. 흙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모르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맨날 서울 사람들은 나는 하층민이다. 참 내가 좀 답답한 거예요.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대한민국이 뭘 못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온 국민 아니 2300억
2천억 갖고 뭐 하려고 그걸 그렇게 갖고 있어요. 나는요, 그래서 인간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니까 2천억 있는데 80살이야. 쓰지도 못하고 억울해. 나 이거. 그 사람도 2천억 놓고 죽어요. 그렇죠? 나 한 푼도 없어. 그래도 죽어. 그러니까 죽을 때 진짜 억울한 건 2천억 있고도 쓰지도 못한 사람 억울해서 못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2천억을 의미 있게 봉헌하고 가는 사람은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 근데 이거 안 뺏기려고 무슨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얼마나 추해요. 도둑질한 국가로부터 도둑질한 걸 동생한테 맡겼더니 동생이 안 주네. 또 내놓으라고 그러고 주라고. 네. 네. 여러분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하느님께 되돌려줘야 돼요. 미켈란젤로 말처럼 되돌려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지금 앞에 예쁘장한 분들 많이 앉아있는데 여러분들 120살까지 안 죽어요. 그럼 몇 년 남았냐면 70년 남았어. 70년. 뒤에 계신 우리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들이 왔다고 그랬는데 할머니들이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여. 아줌마들만 보여. 아줌마들이. 이것도 걱정해요. 70 먹으면 70 먹은 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아줌마처럼 보이는 거 이것도 내가 보기엔 나쁜 거예요. 아 왜 늙어도 늙은 흉내를 안 내. 다 젊어. 근데 젊은 채로 그냥 집에서 있으면 재미없어요. 이미 독일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요. 50, 60 되면요. 아프리카에서 2년, 3년 살다가 가요. 봉사활동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어서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쓰나 아프리카 가서 2천만 원 정말로 풍요롭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꽉 잡고 하느님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느님 속에서 살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이렇게 잘 사는 걸 모르고 일본하고 중국이 그렇게 강대국인 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도 걱정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요 정말로 아슬아슬한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항상 역사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녀들한테 우리가 역사에 어떤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어떤 상황이 있는지 누구 입에서 나와야 돼? 부모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돈 버는데 너무 눈이 빨개져 있는 것 같아요. 번 돈을 가지고 얼마나 가치 있고 이 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출세 안 해도 돼요. 돈 많이 안 벌어도 돼요. 이제 먹고 살 만큼 다 살아요. 제가 이제까지 환경 문제 때문에 뭐 또 아프리카 자원봉사 다닌다고 다녀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거를 의미 있게 쓸 줄을 모르는 거지 출세도 이 정도만 하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이 누구를 꽉 붙잡고 사느냐? 하느님을 꽉 붙잡고. 우리는 삶의 질을 높여야 돼. 삶의 질의 기본은 뭐냐? 신앙이야, 신앙. 언제나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신앙 생활을 해야지 우리 나라도 건강하고 우리 사회도 건강하고 우리 가정도 건강해요. 하느님 꽉 붙잡고 사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늘나라 여행 떠날 때 베드로 성인이 여권 내놔라. 나 여권이 없는데요. 여권이 도대체 어떻게 마련하는 거예요? 여권 어떻게 마련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굶주릴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목말랐을 때 나한테 찾아와주고 옷 입혀주고 물 먹여주고 그게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 너희들 하늘나라에서 준비한 상을 받아라. 그러죠?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저쪽으로 가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가라. 우리가 당신 언제 그렇게 천대했다고 그러냐고. 내 이웃 중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어 사는 사람 돌보지 않는 게 곧 누구한테 돌보지 않는 거다? 예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은 거다. 하늘나라 여권 준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이웃한테 특히 아프리카, 잠비아. 물론 우리 이제 내년에는 제가 페루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많이 갈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못 가더라도 어떻게? 동참이라도 해라. 동참이라도 해라. 예, 그게 하늘나라 여권 탁. 그래서 딱 비행기 탈 때, 저기 막 수속할 때 베드로 성인이 여권 그럼 아 여기 있습니다. 딱
여권, 여권 어디 있지? 이건 내가 먹고 사느냐고 바쁘고 여권 준비 못했네요? 그럼 넌 절리 어두운 데로 가라. 땅을 치고 통곡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엔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 정말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난 이제 누구 만나러 간다? 예수님 만나러 간다. 하느님 만나러 간다. 내 여행은 환상적일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시면 이 세상에서도 즐겁고 저 세상에도 즐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웃으면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